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 맡겨졌던 첫 번째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는 것은 이미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럼 구약 시대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맺는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주종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는 그 언약의 특성, 그리고 이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소유하신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매우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인 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바로의 소유물과 같았습니다. 바로는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며 참된 자유와
그 생명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주 특별한 성격, 그 상대방으로서 지녀야 할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서, 그런 특성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백성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언약의 중요한 목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의미이고 세상 사이에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그들의 본분, 그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정답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 제사장 역할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를 개혁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그들에게 강림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3일 안에 백성들에게 적절한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의 순종의 의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럼 셋째 날이 되던 날 아침에 밝아오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게 된 그 불은 엄청난 규모의 불이었으며 우레와 번개로 천지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짙은 구름과 연기로 그 시내산이 감싸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레와 번개, 그 빽빽한 구름 속, 그리고 나팔 소리, 이미 그러한 모든 것으로 기선이 제압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 요란해지고 번개 불은 더 번쩍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까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와 존엄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안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을 새며 며칠을 금식하며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쓰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의 종과 머슴이 되는 것입니다. 종과 머슴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댁 종, 누구댁 머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천사를 받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거룩의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과 내 기도는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구하고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통해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은혜를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낸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의 머리 숙은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